이렇게 양파가 다 쓰러졌어요. 쓰러져서 좀 큰 거는 꼽아다가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오, 괜찮죠? 오. 좋아요. 이렇게 많이 바르고 그런 것은 꼽아다가 먹고, 여기 양파 이런 것은 또 재활용해서 저기로 심어야죠. 좋을 때. 아, 지금 캐다가 말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다 말린 거 큰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크네. 오, 밑에서 열도 훅 하고 올라오네. 야, 저런 거는 진짜 크다. 이런 건 진짜 크죠. 나온 것도 크다. 양파를, 양파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저는 몰랐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 잎에 있는 영양가가 이게 열, 저기, 알뿌리로 다 저장이 되려고 그렇게 쓰러진다고 하네요. 몰랐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. 누가 여기 와서 뒹굴었냐고 하면서. 그런데 그렇다고 아니니까 이제 누굴 되겠죠. 한 판 심고 모듈라다 해서 또 한 판 심은 것 같은데, 두 판 심은 것 같은데 별로 안 되네요. 이렇게 입이 거진 다 말린 거는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난번 26일날 비가 와가지고 땅속은 이렇게 촉촉하게 터져 있어요. 작년에는 이게 막 두 쪽으로 돼 있는 양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랬는데, 얘도 백합과라 분열이 된다고 그래요. 근데 작년 겨울에는 이 저 양파도 부식포를 씌웠었거든요. 추울 때는 추웠는데 또 막 따뜻할 때는 따뜻하고, 그래서 얘가 웃따라가지고 순양파가 또 많이 나오긴 했는데, 순양파는 여기 이거 하나가 꼭대 올라와서 꺾었거든요. 근데 그 부식포 씌웠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양파 수확할 때, 아유, 수확했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저장해야지. 그러면 금방 상한다네요. 이거채로 말리고 있다가 말르면 그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오래도록 보관을 할 수가 있대요. 지저분하니까 얼른 캐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면 깨끗한데, 또 그게 또 안 좋다고 합니다. 뽑다 보니까 다 뽑게 생겼네. 아니, 건조된 걸로 해서 꼭 뽑다 보니까 많이 뽑았네. 이렇게 많이 건조됐죠? 이렇게 덜 건조된 거고, 많이 건조된 걸로 뽑다 보니까 많이 뽑네요. 참, 양파는 신기하죠? 어떻게 이렇게 겉이 이렇게 나오는지, 겉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는지. 그때 보면 쏭쏭 나와있잖아요. 양파 수확을 했습니다. 굵은 거 작은 거 가지각색으로 나왔는데, 이렇게 양파가 쓰러져서 바로 어머 이거 웬일이야 하지 마시고, 이렇게 이 개가 말라가지고 이랬을 때 수확을 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서 말렸다가 나중에 잘라야지. 이거를 바짝 자르면 여기 이제 균들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썩는다고 그래요. 그러면 그렇게 팔아야지. 그렇게 안 파는 건 어떻게 하느냐. 잘 그냥 건조해서 드시면 됩니다.